안녕하세요, 여러분.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온이 뚝 떨어졌죠? 다육이 기르시는 분들 거의 다가 지금 실내에서 보온을 잘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내로 드렸습니다. 옥상에 있는 다육들을요. 먼저 드린 것은 냉해를 입기 쉬운 나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쪽은 서쪽으로 찬이 나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인공이 다육이들이 아닙니다. 여기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화분, 이거 핑크빛, 불타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가재발 선인장이에요. 아, 물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냐 하면은, 이 똑같은 화분에서 작년에는 딱한 송이만 피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50배가 되는 50여 송이의 그 활짝 핀 꽃들도 있고 큰 봉우리들도 있고요. 다 헤아려 봤습니다. 50개가 넘는 봉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작년에 이 화분에서 딱 하나 핀거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12월 24일쯤에 제가 촬영을 해놓은 건데요. 아, 오늘은 지금 오늘이 11월 이렇게 말쯤 되어 가는데요. 거의 한달 이전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10월 10일경에 이 입장 끝에 있는 이 빨간 새순을 잘라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자른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그분들이 입장 끝에 새순을 잘라주면은 꽃이 잘 맺힌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막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맺히기 시작하면서 또 날씨가 추워지길래요. 이거를 보온을 위해서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활짝 핀 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활짝 핀 꽃이 이쪽에도 한 송이, 또 이쪽에도 한 송이 이렇게 해서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핀다면은 정말 멋지겠죠. 그러면은 작년에는 왜 이렇게 한 송이 피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피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 끝의 빨간 새순을 따주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마도 그거를 안 따주어서 그게 그렇게 꽃이 많이 피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은 꽃을 많이 보시려면은 이 입장 끝의 새순, 그것도 10월 달쯤에서 이렇게 나오는 새순을 잘라주면은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이 맺히는 것 같아요. 개발 선인장도 있고 가재발 선인장도 있잖아요. 개발은 개의 발을 닮았다 해서 개발. 뭐 가재발도 그와 비슷한 이유겠죠. 그런데 모양은 아우 정말 한 마리의 날아가는 학처럼 이렇게 이쁜 모습입니다. 제가 크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타는 사랑이라는 꽃말과 같이 정말 이게 한꺼번에 다 피운다면은 정말 불타오를 것 같아요. 물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딱이한 포트만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니까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색깔도 한번 구해서 길러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햇빛 잘 받고 그다음 배수 잘 되고 통기성 좋은 데서 이렇게 기르면은 이게 이렇게 잘 길러져요. 그런데 딱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녹색으로 보이지 않고 약간 연두색으로 보여요. 이유는 아마도 직사광선을 너무 많이 받게 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햇빛과도
입장과의 색깔이 거의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 색깔을 보이는데 내년에는 직사광선은 피해서 이렇게 길러보면 조금 녹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고요. 꽃은 이렇게 생강같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군데 빠진 데는 제가 입장 끝에 빨간 새순을 잘라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 가제발 선인장, 이 꽃피는 시기는 아마 크리스마스 이전에 다 이게 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이후에 봄에 피는 그러한 선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가제발 선인장의 이름의 차이는 아마 꽃피는 시기도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우기 때문에 가제발 선인장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에서 이 가제발 선인장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